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키워드, 인플레이션. 우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가? 국내 최고 글로벌 투자 전략가 신환종이 들려주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인문학적 통찰로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네, 3프로TV 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3프로TV를 떠납니다. 우리 빅사이즈의 김쌤이, 전쌤이가 너무 잘해서 전쌤이 프로에게는 제 모든 지분을, 김쌤이 프로에게는 제 모든 진행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인사이트. 빅사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빅사이즈의 문지기, 전쌤이 프로 전민기입니다. 네, 문부수고 들어가는 네, 김덕진, 네, 김쌤이 프로 네, 김덕진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메인 디시 먹기 전에 오케이. 제가 이제 빅차트를 준비했어요. 지금 아, 3, 4, 5월이 차트. 어떤 시즌이냐? 바로 이사철입니다. 아, 얼마 전에 이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빅차트. 네. 네. 이사 관련.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네. 집들이 선물. 100% 휴진이 있습니다. 휴진은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내가 남의 집 가는데 휴지 네. 사갔다고 SNS에 자랑은 하진 않네요. 예. 아, 자랑하는 차트. 예. 아, 그러니까 오케이, SNS에 오케이. 선물로 이런 거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라든지 지인 집에 가는데 선물로 이걸 준비해갔다. 올릴 만한 거. 아, 집들이 선물 베스트 5. 5. 자, 5위부터 가겠습니다. 네. 5위는 가구입니다. 가구요? 큰 가구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어? 뭐 의자라든지 아니면 작은 협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한다고 협탁. 해요. 협탁. 아,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요거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이제 집들이를 김덕진 부소장 모셔다가 할 예정이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회사에서 하실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왜 그러세요? 자꾸. 아니 근데 주변에 이사 하시려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네. 물론 휴지도 좋지만 요즘에는 뭐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비싼 거 아니라 아 그래요? 자, 4위 가겠습니다. 네, 4위. 이불. 이불? 네, 이불. 아니 잠깐만요, 이런 게 다 집들이 상품이라고요? 맞아요, 보통 집들이 선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주인이 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 네. 이 선물로 많이 준비를 해요.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아까부터 이제 5위, 4위 자꾸 비싼 거 아닌 걸로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희가 먼저 아니 근데 이제 올라갈수록 아하. 더 살 것들이 많아져요. 아, 그래요? 여기는 좀 오케이. 그러니까 순위가 밑에 있고 3위는 그릇. 아, 3위 그릇. 네. 아, 그릇 괜찮죠. 근데 이제 그릇은 네. 조심하셔야 될 게 집 주인의 취향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본 이후에 사가셔야 된다는 거. 아, 이거 5위, 4위, 3위 다 지금 약간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2위는 뭐냐면요. 네. 화분, 공기정화식물, 꽃. 아, 무난하다. 요거 이제 전통적인 거죠. 아, 전통적인. 네, 네. 저희는 꽃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은. 요즘에 네. 이제 플랜테리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식물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반려식물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정화 식물이 요즘에 뜨고 있어서 요거는 아주 비싸지 않더라도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1위 네, 1위는 상품 1위 좀 들어보고 1위 괜찮으면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인테리어 소품인데요. 아하. 작은 램프라든지 램프. 아니면 요즘엔 뭐 비싸지 않은 그림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아요. 인테리어 소품들이 요즘에 워낙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요즘에 집 꾸미기 열풍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난 1년 분석한 거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네. 또 이런 미술 작품도 렌탈하는 미술 작품 상당히 또 이슈잖아요. 저희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아, 하셨어요? 한 달에 3만 3천 네. 원이면 네.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림을 그러니까 빌려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아마 이제 코인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관심 있으시면 아마 이 단어 아실 텐데 네. NFT 관련돼 가지고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NFT 뭐죠? 이 NFT가 한마디로 대체 불가 토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에 대한 뭐 기술적인 얘기는 아마도 다른 3프로 방송에서 할 것 같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술 작품 같은 것들에 네. 한마디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술 작품으로 최근에 아. 막 200억씩 팔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 말씀하셨던 그 미술 임대시장, 미술 작품 임대시장이 이 NFT 쪽으로 또 한 몇 년 있다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되면은 이제 제가 네. 네, 뭐 지금은 아니지만 네, NFT 작품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가신 분들 집 찾아갈 때 이 다섯 개 중에서 참고해서 하나 고르시면 주인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네. 자, 오늘 이제 메인 DC 우리 부소장님이 아주 이번 주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화력을 네. 한번 동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오늘 능력 보여주셔야 돼요. 예. 네. 어떤 거죠? 일단은 최근에 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미 저희는 이 3프로 이 빅사이즈에서 메타버스를 작년에 썼습니다. 너무 아시죠? 앞서갔어. 너무 앞서갔어요? 트렌드가 지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조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녀석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또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일부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지 같이 좀 얘기를 할 좋아요. 이 메타버스의 어떤 유니버스 중에 또 최근에 제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관심 있는 녀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뭐죠? 바로 버추얼 인플루언서. 아, 우리나라 말로 가상 인플루언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상 인플루언서요?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뭐 SNS 상에서 팔로워들 많고 그 안에서 그렇죠. 영향력 발휘하는 사람들인데 가상이라 하면 이게 실존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네. 혹시 올 초에 네. 우리가 CES 얘기할 때 아마 이분 좀 이미지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레아라고 하는 네. LG전자에서 나온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아, 그때 말씀하셨다. 그쵸. 잠깐 짚어주셨는데. 맞아요. 이 레아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상품들 소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캐릭터는요. 네.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옛날로 정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이미지입니다. 네.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를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는 이유. 이게 뭐냐. 네. 옛날로 치면 그냥 정말 옛날 어디로 가볼까요? 예전 세계 아담 정도? 아담 정도 좋습니다. 네. 자, 아담을 떠올리면, 아담은 그때 뭔가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땡이었죠. 근데 그래요. 요즘에 나오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는요, 네.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이 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계정을 파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인플루언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나요? 못 보죠. 못 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을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한 Z세대나 MZ세대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럴 게 꼭 현실 인간이어야 될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조금 아 이게 가짜구나 알 수 네. 있는데 그냥 슬쩍 봤을 때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제 네. 예를 들면 로지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놀라운 게 네. 그 말씀하셨던 로지의 인스타그램을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로지라고 하는 친구가 전주 이제 친구로 거의 표현이 돼버리는데 네. 이 로지라고 하는 녀석이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친구 맺었어요? 네,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팔로우가 돼 있죠. 팔로우가 네, 이제 7200. 저 로지랑 인스타 친구예요. 아, 네, 인스타 대단하네. 친구 제 친구예요. 어쨌든 네. 처음에는 한 몇 개월 동안은 이게 진짜라고 밝히지 그러니까 가짜 그러니까 가상 인플루언서로 밝히지 않았어요. 아~ 네, 보시면 요 맨 밑에 가보면 네네. 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처음이 보시면 30주 전,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예요. 요 밑에 있는 이 캐릭터가 가상, 그러니까 가상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정확하게. 이건 누가 봐도 진짜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나서 사진이 올라오는 것들이 보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사진이 느낌이 좋아요. 누군가가 신문 기사를 썼어요. 신문 기사를 썼는데 그 신문 기사를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사이더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고 버추얼 인플루언서 원래 이게 가상이었다라는 걸 밝혔는데 그 네. 밝힌 걸 보시면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올린 거죠. 컴퓨터 그래픽이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예. 소속사가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네요.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보시면 이 캐릭터가 실제 인물하고 보시는 것처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정확하게 하면 촬영이 아니라 사람이 인증샷을 찍은 거에 컴퓨터 그래픽이 합성된 거죠. 아, 제 옆에 모델분이네요. 예. 네. 요즘... 아이린이라고 아이린. 하는 모델분과 네. 촬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잡지들에 나와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패션지나 네, 이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더 놀라운 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보그 코리아 잡지인데 네. 요 수두와 로지라고 나오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수두도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상 인플루언서끼리 콜라보를 아, 해서 예, 그게 예. 일반 패션 잡지에 나오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아니 이게 네. 지금 엔터 회사를 예로 드셨지만 네. 거기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보다 훨씬 좋겠네요. 너무 왜냐하면 좋죠. 봐봐요. 네. 가상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24시간 일을 시켜도 돼요. 24시간 일하죠. 네. 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죠. 스캔들이 없어요. 이게 되게 크죠. 위험 요소가 없네. 없죠.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갑자기 뭐 남자친구 생기고 이런 거 없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심지어 그랬는데 재밌는 네. 건 뭔지 아세요? 네. 남자친구가 또 없으면 너무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만들어? 만들어요. 아, 우리 또 애타게 하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들었다가 남자친구랑 열애를 했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를 인스타그램에 닫습니다.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릴 미켈라라고 하는 가상 인간인데요.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제가 조사할 때가 289만이었고 지금 거의 300만이 될 거예요. 300만 명이요? 네. 그리고 이 포스팅 하나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구찌한테. 그러니까 구찌한테 이 캐릭터가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거든요. 예. 근데 이 옷을 입었다고 3,0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 캐릭터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열애할 때는 또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이 있다가 네. 헤어졌을 때 헤어진 아픔. 또 심지어 이 릴 맥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뭐 흑인이나 뭐 어떤 이제 인종차별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인스타그램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거 할 때는 또 목소리도 내고 사회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MZ 세대들한테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 사람을 내가 인플루언서 연예인을 네. TV에서 보지 내가 현실로 만나나? 라고 생각하면 실제 캐릭터든 이 캐릭터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소통을 해주니까. 아니 그리고 네. 일반 뭐 저 같은 경우는 팔로우 600명인데 나를 네. 모델로 쓰느니 그쵸. 가상 인물인데 뭐 아까 300만 명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데려다 쓰면 홍보 효과가 더 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네요. 이제 그만큼이나 그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상이나 편집이 되는 기술도 그래요. 이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좋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네. 여기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것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캐릭터인데 네. 루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에요. 루이. 네. 아 근데 왜 이름이 다 외국의 이름이지? 외국까지 이제 시장을 확장하려고 뭐, 그러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한국 이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인데 네. 이제 보시면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아 이거 네, 진짜 사람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 네. 보시면 가운데 있는 얼굴은 인공지능이고요. 네.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고 네. 밖에 이제 사람 몸은 그냥 실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성을 한 거죠. 네.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움직임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영상들에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실제 가수들한테 네.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맞춰봐라. 이랬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일반인 아니냐. 아니, 저도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얼굴 부분은 합성을 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을 한 거고 네. 몸은 이제 일반 모델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얼굴을 네. 합성해 놓은 건데 저희 둘만 남겨놓고 가신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을 아, 중간에 한번, 안 치는 거야? 네, 그분 한번 소환을 할 수 있어요. 아 지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게 그럼 어려울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어떤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거나 SNS에 좀 찾아보시면 버추얼 인플루언서 우선 혹은 가상 인플루언서를 검색하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야 이거 무섭다 근데. 네, 그럼 도대체 네. 그럼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운가라고 할 때 네. 옛날도 아니죠.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른바 메타버스, 인공지능, 딥페이크 이런 기술이 뜨다 보니까 네. 프로그래밍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 헤리티지라고 해서 이건 뭐냐? 네.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부모님 사진들 있죠. 네. 몇 장을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요. 와. 아들의 모습 움직인다든지 웃는다든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건 약간 어색하죠. 근데 네. 이런 부분이 옛날 사진처럼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다. 그럼 예전에 할아버지 모습을 몇 장만 사진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이건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그래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최근에 이제 아주 쉽게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관련 주식으로 기술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곳이 있어요. 네. 언리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가 유니티. 있어요. 네. 네. 이 둘 다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픽을 만드는데 네.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얘기했었던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언리얼 엔진을 갖고 만든 거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픽 게임즈가 이번에 아예 이런 가상 인물을 누구나 쉽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3D 캐릭터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일부 베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네.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이 언리얼 엔진에서 구매를 하면 이 구매된 것을 가지고 언리얼 엔진에 올려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가상 인플루언서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해지겠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헤어를 내가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코를 만드는 이런 이제 아예 엔진을 오픈을 했고요. 아니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팔로워들 많아지면 그것도 돈 꽤나 벌겠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는 예전에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엔진들이 이러한 그래픽에 대한 효과들을 계속 너무나도 빠르게 뛰어넘고 있고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그냥 누구나 컨트롤 하면서 하고 그 안에다 목소리를 담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완벽한 플랫폼은 개봉될 예정인데 네. 그거에 대한 베타 버전을 이미 이렇게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보통 시대의 변화를 얘기할 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는 컨셉을 보면 시대가 변한다는 건 기술이나 환경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술은 이미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세대의 변화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스타그래머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이 친구들은 가상의 현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소통하는 개체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 소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들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기반이나 관련된 이러한 그 컨텐츠 회사들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의 어떤 주가나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요. 매력적인 가상 인플루언서 하나 빨리 만들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상 인플루언서의 캐릭터 말고 배경들 있잖아요. 그렇죠. 배경들도 요즘에는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배경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 예를 들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네. 아니면 내가 뭔가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러한 그 그래픽 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예 없는 거?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공지능한테 예. 제 상상으로 글씨만 써주면 돼요. 글씨만 써주면 만들어준다고요? 그럼 그 글씨를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들 막 해외여행 못 가서 난리인데 네. 가상 인플루언서 만들어가지고 네. 세계 곳곳 다니면서 그런 네. 사진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이제 그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달리? 네, 이건 뭐냐면요. 네. 우리가 요즘 GPT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GPT3, 오픈 AI 이래가지고 네. 그 최근에 나오는 뭐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럼 이 GPT가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내가 어떠한 상상하는 텍스트를 쓰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세상에 없는 이미지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몇 가지 예를 보면 아, 볼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An armchair in the shape of avocado. 그러니까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텍스트를 쓰면 이 텍스트를 갖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스스로 지들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 다양하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런 거죠. 시계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아니면 아보카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돼지 모양의 시계를 만들어 주세요. 오와 귀여워라. 네, 아니면 돼지 모양의 어떤 램프. 아니면은 뭐 커피 테이블.
그리고 이런 게 도넛 모양의 이런 거예요. 아, 여기다 그냥 사람 얹으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인데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코드의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이게 GitHub에 이런 코드들이 있고요. 내가 네네. 학습을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에 없는 어떤 이미지 혹은 뭐 이런 거죠. 프로페셔널 하이 퀄리티 이모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컵 오브 보라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해피한 컵 오브 보라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해피한 캣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GPT-3를 갖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 세상에 없는 꽃, 세상에 없는 의자, 캐릭터 뭐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그냥 알아서 막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네. 그렇게 되면 배경도 해결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안에서.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점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가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약간 현실에 있는 것들을 좀 믹스업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요즘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네. 그냥 프로그램에 이미지나 동영상 넣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얘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딥페이크 뭐, 네. 뭐 많이 있었죠. 그쵸. 오바마 얼굴로 뭐 이야기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예, 예. 딥페이크가 최근에 이 재밌는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되게 재밌는 딥페이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갖고 나물라 패밀리가 이제 요즘에 네. 되게 많이 써먹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른바 장난질을 치는 거죠. 어떻게 장난질을 치냐. 네, 이게 뭐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자기 때문에 뭐 코인에 물린 사람 많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얼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네. 이 목소리 같은 경우는 나몰라 패밀리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틱톡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본인 얼굴 넣어가지고 네. 이거 SNS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특정 앱이었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API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오늘 우리 직접 합니까? 정프로를 한번 은퇴를 시켜보죠. 너무 재밌겠는데요? 정프로 은퇴식을 한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정프로 은퇴식을 위해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정프로가 잘 나온 이미지 사진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세미프로님께서 예.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입은 제 거 빌려 쓰세요. 아, 예.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릴 거면 영상을 제가 하나 찍을 건데 그 영상에서 입과 얼굴의 표정과 제스처를 최대한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 크게? 네, 그래야 이게 알겠어요. 그 표정이 그대로 되는데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일단은 우리 정프로 사진을 하나를 모아보죠. 자, 근데 싱글벙글 쉐이크가 나오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자 정영진일 그다음 네 3프로TV 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3프로TV를 떠납니다. 우리 빅사이즈의 김쌤이 전쌤이가 너무 잘해서 전쌤이 프로에게는 제 모든 지분을 김쌤이 프로에게는 제 모든 진행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17초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찍었어요. 자 네. 찍으면 이거를 제가 바로 제 카톡에다가 보내고 자 여기다가 업로드를 바로 해서 이렇게 됐죠. 생성하기 누릅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네 끝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와. 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죠.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고요. 한 뭐 1, 2분 상황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3프로TV 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3프로TV를 떠납니다. 우리 빅사이즈의 김쌤이, 전쌤이가 너무 잘해서 전쌤이 프로에게는 제 모든 지분을, 김쌤이 프로에게는 제 모든 진행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남겨주신 우리 정프로님의 떠나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동영상하고 사진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를 좀 잘 몇 개를 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쵸? 심지어 이제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된다거나 저 아들에다가 아니, 얼굴에다가 네.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감사합니다. 보이시네. 나는 전민기 아니지. 나는 김덕진. 근데 이 얼굴은 누구? 하하. 네.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됐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김정은 있잖아요. 김정은. 네.
김정은을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봤어요, 저. 예. 실제로 이제 비영리 대선에서 투표해서 광고 독려를 하는 영상을 만들고 이거에 이제 시리즈물로 보거든요. 푸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활용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이미 광고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공중파에서도 틀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는 광고가 반려됐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광고로 됐던 이런 식으로 이미 버추얼 인플루언서 혹은 어떤 딥페이크 이런 걸 활용한 컨텐츠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올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쏟아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용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네. 스미싱이라든지 사기에 이게 수법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빅사이즈 이거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꼭 보시라고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갑자기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있다. 돈을 안 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누구나 손쉽게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술 얘기할 때 제가 하는 건데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래서 검 자체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요리를 할 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중요한 거는 이게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클릭 몇 번 하면 할 수 있는 정도로 왔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보거나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생각해 보면서 이게 어쩌 어느 정도의 가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미싱 수법이 발전하는데 그 수법을 알고 있으면 어쨌든 한번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가상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주의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큰 흐름과도 좀 연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도 짚어 주셨지만. 네.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너무 빨리 다뤘던 이 메타버스 있잖아요. 네. 한번 더 좀 제대로 한번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또 기회가 될 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 워낙 크고 다양하고 거기서 얘기할 게 많아요. 게임 쪽도 얘기하면 끝도 없고 또 기술 쪽도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세계관 같은 것도 얘기하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돈 될 만한 거 그리고 이제 투자에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돈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요? 돈 안 되는 건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자 오늘은 기술주 아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무조건 돈 되는 걸로 가요. 지금 구독자 올려야죠. 아, 우리. 예, 예. 돈 되는 거 다음에 좀 가져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상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뭐 딥페이크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재밌게 흥미로운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정영진 정프로 얼굴에 네. 제 목소리를 넣었지만 진심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둘에게 모든 걸 넘기고 떠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삼프로TV 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삼프로TV 떠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여기 좀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 더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언으로. 그만두세요. 네. 아무튼 아, 구독자들한테 욕먹어요. 조심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네.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는 다음 네. 주에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나타나겠죠. 네. 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사이즈 전세미 프로 전민기였고요. 네, 김세미 프로 김덕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빠이빠이. 다음엔 가상현실로 만나나요? 메타버스로 만나요?